안녕? 저번 1화는 어땠어? 당연히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겠지? 그럼 이 헤라가 직접 준비한 영상이었는데 당연히 그랬겠지. 오늘도 역시 너희가 재밌어할 만한 걸 가져왔어. 이 구슬로 2020년 미래의 오늘 점칠 거야. 구슬아, 오늘은 누구의 미래를 점쳐볼까? 데뷔곡 1억 뷰 달성, 5인조 보이그룹, 그리고 북쪽? 아, 구슬이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겠는가? 바로 뉴이스트의 JR 선배님이야. 역시나 정답! 뭐 당연하지. 그럼 이제 JR 선배님의 운세를 점쳐볼까? JR 선배는 95년 6월 8일생으로 돼지띠에 별자리는 쌍둥이, 그리고 탄생화는 자스민이야. 자스민의 꽃말은 사랑스러움인데 이날 태어난 사람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. 그래서 남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깊은 사람이야. 또한 돼지띠는 재물을 잘 사용할 줄 아는데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니 자선사업 등에 베푸는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.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운을 점쳐볼까? 구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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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슬아. 운세가 나왔어. 어디 보자. 무엇이든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성격과 의지가 돋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커다란 꿈이 펼쳐질 수 있는 해야. 또한 강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이끌면서 훗날 귀인을 만나실 수도 있겠어. 올해도 끊임없는 성장을 이어나갈 아주 좋은 운세야. JR 선배의 운세를 점치는 건 여기까지야. 어? 오늘은 구슬이 멀쩡하네? 아, 아니 말하자마자 너 내 말 듣고 있지? 어쨌든 다음은 누굴 점치게 될지 기대하라고. 안녕. 샤이닝스타 채널의 영상은 위와 같은 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집니다.